안녕하세요.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 컨퍼런스 2021 사회를 맡게 된 YTN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 컨퍼런스 2021은 전 세계 가상자산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금융 컨퍼런스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금융의 핵심 사안을 공유하고 업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 가상자산의 미래 금융 청사진을 제시할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 컨퍼런스 2021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YTN announcer Taehyun Yu. I will be hosting the Global Crypto Asset and Finance Conference 2021. This event is the largest crypto assets finance conference where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participate. Our conference will share the current status of the crypto asset market and key financial issues, plus present the vision of crypto assets in the future financial industry to business and public. Let's get started now. 각 세션 주제 발표 전 오늘 컨퍼런스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윤관석 위원장님과 김병욱 의원님이신데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상자산의 건강한 생태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윤관석 위원님과 김병욱 의원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Before the main programs, we have two keynoters to celebrate the conference. Please welcome Chairman Kwan Suk Yoon and Representative Byung-woo Kim from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년에 코로나19로 아직 행사 개최가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택트 형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가상자산 금융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를 맡아주시는 국내 금융 및 가상자산 전문가분들에게도 또한 반갑다는 말씀 올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가치 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 이를 증거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전국 단위의 가상자산 은행이 첫 허가를 받았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또한 은행이 직접 디지털 자산 수탁을 할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특급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만큼 오늘 컨퍼런스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행사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옛날보다 더 뜨겁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제4차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상자산 금융 컨퍼런스를 함께 할수 있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우리 델리오 관계자분들, 그리고 한국 가상자산 금융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올해
1년에는 더 빠르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된 언택트 문화와 함께 가상자산 금융시장 또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과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한 주축으로 주목받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지난달 코로나 위기 특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선진화된 사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네 가지의 필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와 같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경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혁신의 흐름 속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과 현황, 그리고 각국의 제도와 법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공유가 이루어지고 현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김병욱도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를 어느 국회보다도 가장 많이 주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델리오와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금융 컨퍼런스 2021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1의 주제는 2021년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현황과 또 전망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금융시장에 대한 특성과 전망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주제의 발표자 글렌 우, 레저 APAC 대표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start the first session of the Global Crypto Assets and Finance Conference 2021. The main topic of session 1 is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the crypto asset financial market in 2021. We will discuss about characteristics and vision of a rapidly growing crypto asset financial market globally. 글렌우 대표님은 암호자산 수탁 서비스 구축 시 주요 고려 사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The first speaker is Glenn Wu, head of APAC at Ledger. We'll talk about key consideration of building an institutional digital asset custody. 안녕하세요. 레저의 아시안 우덕수입니다. 오늘 프레젠트할 주제는 기관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구축할 때 어떠한 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보안이니까 점적으로 통은 보안 관련 그리고 구축 관련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 수탁기관의 비즈니스에 영향인지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먼저 프레젠트 자료를 공유를 할게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레전 암호화폐 세계는 꽤나 알려져 나노시 대표된 해외 월렛이 성공적인 시였고요. 그리고 개인들과 이제 기업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롤트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해당된 기관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레전 브랜드 안에 B2C, B2B 이 부문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은 롤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저 볼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제 SaaS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직접 수탁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보안기술과 월렛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회사로서요. 레전은 이제 아시다시피 보안 하드웨어를 중요시 여기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레저볼트는 하드웨어 세큐리티 모듈 HSM 을 통해서 이제 개인키와 보안 정책에 대한 스크립트를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작은 기기, 작은 보안 기기, 이거 이제 그 퍼스널 세큐리티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기기와 HSM과의 이제 통신 방식, 그러니까 암호화된 통신 방식을 통해서 엔투엔드 하드웨어로 보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무라 은행과 코마이누라는 조인 벤처를 출범을 했고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코마이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수탁 은행입니다. 그리고 최근 5개월 동안 이미 암호화폐 총 수탁고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수탁 기관 중 하나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은행들과 페이먼트 서비스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 고객들이 고객의 자산을 높은 수준으로 보완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그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경험상 수탁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관들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랑 이제 서비스 범위를 먼저 구상하고, 그 비즈니스 케이스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것보다 암호화폐 서비스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개인기 도난 가능성, 그리고 이제 기술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먼저 가장 안전하다는 기술을 사거나 구축하신 다음에 그 기술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회사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레저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보안 서비스, 월렛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미 이제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구축하실 때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먼저 제공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그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솔루션을 찾거나 구축하시는 게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 한 가지 솔루션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 뭐 서너 가지 솔루션을 유동적으로 구축하는 게 아마 필요할 거고요. 여기 화면에 수탁 서비스를 구축하실 때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이제 리스팅을 해놨는데, 이제 첫 번째는 segregated wallet. 뭐 예를 들어서 리테일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구상을 하신다면은 효율성과 이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들의 개별 지갑 계정을 블록체인에 일일이 생성해서 제공하는 것보다 보통 옴니버스 월렛이라고 하는 이제 자산을 다 한 군데로 모아서 그 한 군데 월렛에서 입출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기관을 상대로 하는 수탁 서비스의 경우는 고객들이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개별 지갑들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아마 관리를 할게 이제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국가에서 개별 계정 지원을 이제 강제하는 규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B2C나 B2B 비즈니스 중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필요한 기술이나 준비 과정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볼륨, 여기 거래량, 이것은 이제 거래 빈도수 그리고 거래에 대한 규모에 대한 얘기인데요. B2C의 경우에는 거래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대신 개별 거래 금액은 낮고, B2B 경우는 거래 빈도수는 뭐 하루에 10건, 20건 정도로 이제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이제 개별 거래 금액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B2C냐 B2B냐 비즈니스에 따라서 또 구축하셔야 될 기술과 특히 보안 정책이 매우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B2C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 이제 빈도수 높게 입출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건의 거래들은 이제 low value transaction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한 부분을 자동화시킬 수 있고, 반면에 이제 B2B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액이 상당히 큰 high value transaction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자동화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정책이나 승인 프로세스 역시 이제 시간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확실히 더 안전하게 구축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자동화라는 이제 실시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이제 개인키를 최소한의 인크립션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 노출시키는 것이 이제 자동화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가 직접 일일이 거래를 확인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류의 소지가 높고 이제 반면에 이제 자동화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오퍼레이터나 컴플라이언스 등 이제 다양한 인력들이 거래를 수차례 확인하고 안전하게 다중 서명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네트워크 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어떤 블록체인의 거래, 어떤 자산을 서비스 할 건지, 어떤 블록체인에 어떤 자산을 서비스 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빈도가 잦다면은 아직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 전에 디파이가 관심을 끌면서 거래 비용이 상당 수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 부분도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고려사항 중에서 여기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 텐데요. 여기 내용은 이더리움이나 ERC20 토큰들의 이제 거래 승인 절차를 도표한 건데요. 블록체인의 거래인 경우 새로운 거래를 생성하려고 그러면 전 거래의 해시값을 찍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멀티시그나 아니면 뭐 MPC, 멀티파티 컴퓨테이션, MPC 같은 기술을 사용할 때 아마 직접 거래를 체인 상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거래를 동시 다발적으로 생성하고 승인하는 게 좀 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거래를 순서대로 작성을 하고 순서대로 작성된 거래를 순서대로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멀티시그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온체인 상에 생성을 하면은 그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지 다음 거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승인해야 되는 게 이제 상당히 병목 현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뭐 전 세계 팀원들이 다른 도시에 있는데 뭐 거래를 생성을 하고 승인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는 이 병목 현상이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게 이제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을 사용하는 기술이라면은 이 거래 생성과 승인을 블록체인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HSM이라는 보안기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순서와 상관없이 보안 승인 절차가 이제 통과되는 순서대로 블록체인 거래가 온체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죠. 그리고 이건 이제 비용 관련된 네트워크 비용 관련된 얘기인데 이 도표는 좀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이더리움 가스피 관련 내용입니다. 약 한 반년 정도 전부터 이더리움 체인상에 이제 디파이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네트워크 비용이 상당히 올라서 멀티시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월렛 하나 생성하는데 뭐 20불, 30불 이렇게 들었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비용이 비싸지면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이제 특히 B2C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저가 가입했는데 이 유저가 우리 서비스를 얼만큼 사용해서 얼만큼 가치를 가져다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월렛 하나 만들어주는데 20불인 거죠. 예, 그리고 입금을 받아서 옴니버스 월렛으로 옮기는데 또 20불, 뭐 출금 지원하는데 20불. 이렇게 되면 거래를 하면 할수록 이제 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HSM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암호화폐 시장, 여기 이제 비즈니스 아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암호화폐 시장은 1년 365일 24시간 매일매일 돌아가니까 스톡 서비스를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가능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것도 이제 고려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객들과 계약을 할 때 스톡 기관 내부적으로 어떤 보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승인할 건지 아니면 한 명이 하는지 아니면 뭐 자동화시키는지 이런 것들도 뭐 일정 부분 이제 그 고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출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서비스 협약을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빠르고 안전한 출금을 지원하는 게
고객들이 이제 가장 만족할 그 부분이겠지만 또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을 잘 찾으셔가지고 사용하셔야지 그 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 최근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처럼 이제 full lockdown은 없었지만 그래도 모든 직원들이 회사에 매일매일 출근해서 업무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국가들처럼 lockdown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집에서 일하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되는데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콜드월렛, 물리적인 콜드월렛을 이제 어떻게 구동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뭐 집에 가져갈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2년 반 정도 해본 결과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 기관들이 레저 나노 같은 개인용 하드웨어 기기들을 사무실 금고에 넣는 방식으로 콜드월렛을 많이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오퍼레이션 효율성이 매우 떨어져가지고 출금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다 물리적으로 모여서 이제 각자의 비밀을 이제 집어넣어서 여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금이 늦어지면은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가 이제 첫 번째로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보안상에서는 키맨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월렛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금고의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제 키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어떤 금고 공간이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를 뭐 최대한 3명에서 5명, 뭐 많게는 뭐 7명, 10명 이렇게 구축할 수는 있겠지만 뭐 20명, 30명, 40명 이런 이제 그 비밀 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centralization risk, 그러니까 뭐 point of failure, single point of failure 뭐 이런 이제 중앙화된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제 뭐 납치 리스크나 그리고 이제 뭐 퇴사자 처리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퇴사하는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프로세스를 뭐 다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암호화폐 도난 리스크는 해킹보다도 이제 스캠이나 사기, 뭐 내부자 소행 이런 게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 해킹은 더 어려워지고요. 근데 이제 기술 기반으로 하지 않은 어떤 뭐 소셜 어택이나 아니면 내부자 소행, 뭐 전통 방식의 콜드나 핫월렛 프로세스에서 뭐 내부자가 뭐 그 비밀을 훔친다든지 이제 내부자 컬루전이 담합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난을 당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퍼 트레이스에서 2019년 보고서를 이제 발행한 거에 따르면은 도난 금액 중 총 9% 정도만 해킹을 통한 도난이고 91%가 사기, 내부자 소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뭐 여러 가지 은행, 뭐 노무라 은행이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DBS 은행이라든지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뱅크프릭 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수탁 비즈니스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 HSM을 통한 이제 서비스를 구축을 하지 전통 방식의 콜드 월렛, 핫 월렛으로 자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예시를 들어드리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또 수탁기관이 고객 인증 관련 수탁기관과 수탁기관 고객 사이의 인증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전화나 영상 통화나 또 뭐 심지어는 암구호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뭐 수탁기관에서 직접 구축한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주어져서 로그인해서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 앱, 뭐 이런 2FA를 하거나 아니면 유비키 같은 물리적인 뭐 키를 사용해서 인증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효율도 낮고 사실 보안도 높지 않습니다. 일단 인증 방식들과 실제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에 관계가 없잖아요. 인증은 뭐 따로 줌 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뭐 그 월렛 프로세스는 뭐 콜드 월렛이다. 그 전통적인 콜드 월렛이다. 뭐 이러한 예시를 봤을 때 두 개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뭐 인증을 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뭐 API 메시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을 사람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느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자 소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API를 통해서 하면 뭐 해킹이나 또 역시 이제 내부자 소행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레저볼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보안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통한 방식인데요.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이 태블릿을 통한 방식인데요. 해킹이 매우 어려운 보안 태블릿을 통해서 직접 거래 내용을 고객이나 아니면 서명자들이 직접 이 기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안 하드웨어가 월렛 서비스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의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전달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보안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WYSI, WY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What you see is what you sign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안 기기에 보여진 그 정보가 블록체인으로 전달된 정보라는 거를 이제 guarantee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안 기기가 아닌 일반 앱이나 이제 브라우저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어떤 malware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소셜 어택인 뭐 phishing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그 인증을 좀 그 도난당할 수가 있죠. 지금 예시를 들어드렸던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사항들을 수립하게 되면은 직접 기술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레저와 같은 전문 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것인지 이제 이런 고려를 하게 되시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번한 업데이트를 첫 번째로 내부 기술팀이 지원할 수가 있는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이니까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 뭐 이제는 DM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아마 앞으로 1, 2개월 안에 출시될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새로운 체인들, 미래에 또 생성될 뭐 새로운 기능들, 또 스테이킹, DeFi 뭐 이런 이제 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고려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저희 레저볼트는 출시한 지 한 30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마 최소 매달 1회씩 업데이트를 릴리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역량으로 기술 지원을 24시간 또 365일 제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직접 기술을 구축하고 업데이트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느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직접 내부에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HSM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이제 최소 18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취득해야 되는 다양한 보안 인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술들이 받을 수 있느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뭐 SOC2 뭐 이런 이제 이런 글로벌에서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인증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종합하자면은 스탁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월렛 보안 기술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에 부합할 수 있는 기술, 이게 HSM이든 MPC든 최소한 두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모든 계란을 한 개 이제 통 안에 담으면은 또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스탁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것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마켓 타이밍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스타코랑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아래 저희 팀 연락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문의 주세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벤조 바이빗 대표이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Next, we will talk about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the virtual asset financial market in 2021. The speaker is Ben Zhou, co-founder and CEO at Bybit. Hello everyone, my name is Ben Zhou, co-founder and CEO of Bybit. COVID-19 has compelled many to re-examine their assumptions of risk
and diversification. The divide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keeps widening. As central banks walk on a fine line to help absorb recession shock and prevent inflation. As uncertainty continues, many have looked to cryptocurrency, an unlikely source even just a year ago, for answers. Whereas to the general public, crypto may still be viewed as a mystery. However, to the next generation of tech-savvy traders and investors, crypto world may be less blurred and more accessible than the traditional financial world, and potentially give them a level playground. The sentiment is supported by numbers. A 2019 Michael Moore survey found that 20% of the young affluent invested in cryptocurrency, compared to just 3% for the general population. Meanwhile, a Harris Blockchain Capital Pool found that 60% of those aged between 18 and 34 were somewhat familiar with Bitcoin, compared to just 43% overall. Institution players also don't want to be left behind. High-profile players such as MicroStrategy, Grayscale, Square, and PayPal all have embraced crypto and made a compelling case for wider adoption. The floodgate of mainstream acceptance may be just opening. In the meantime, compared to th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custodians for traditional assets, custodian solutions for digital assets are few and far between. As institutional investors warm to the world of crypto assets and begin to make purchases worth millions of dollars, the need for additional security is becoming more and more essential.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Singapore-headquartered DBS Bank, looking to offer custodian service, is a welcome development. Such development will further pave the way for new retai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o diversify their investment strategy by acquiring virtual assets. As a key player and participant of this new movement, Bybit is willing to work with regula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like. At Bybit, we appreciate the rise of custodian services offered by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like DBS. After all, they adhere to strict compliance procedures mandated by regulators and will only serve to increase the legitimacy of virtual assets in an increasingly digital world. Regulators around the world are getting more and more savvy about virtual assets and are putting necessary guide rails in place. Crypto business need to know the rule to follow. With the return of a bull market and growing user case for cryptocurrency, DBS will not be the only one to act as a custodian. In short, the worlds of traditional finance and crypto finance are converging. Expect the pace to pick up with each passing day. As one of the forerunners, we welcome the growing interest. In the long run, we know that serious investors will look for best-in-class service providers for their derivative needs. The world of traditional finance has already demonstrated that investors who buy stocks, bonds, commodities, or currencies prefer specialized players that understand their needs. And as the next generation of traders and investors gradually change the profile of the investor community, the market needs mass adoption-ready products to rise to the challenge. We have focused on a handful of cryptocurrency pairs that offers the best liquidity and created a user-friendly and secure trading environment. Our users store their virtual assets in multi-signature cold wallets. We also take our responsibilities with regulators seriously and are in constant dialogue with them across the world. That's probably why more than 1 million users from more than 110 countries have used Bybit. Pleased by our strong focus on round-the-clock multilingual support, customer education, risk management, 24/7 accessibility, they look forward to our new products. Most of our 300-plus strong team have switched from the world of traditional finance and fintech. We saw the gap that early players could not.
Bybit is now a popular derivative exchange on the strength of our users' experience and reliability. We know that cryptocurrencies continue to attract controversy. Like any new industry, there will be amateur middlemen that will unwittingly break laws or be exploited. Professional expertise will be valued and the rules will become clear. We believe it is important to take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share our success with the greater community. Therefore, we partnered with UNICEF in summer to support vulnerable children impacted by the pandemic and help them regain access to food, sanitation, and education. We became the new international champion partner of German Bundesliga club Borussia Dortmund because we wanted to signal to all our intention to stay for the long run. And a partnership with Dortmund, one of the most storied and beloved organizations in the world, is the best calling card to send to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he various stakeholders of the financial and crypto world. A consensus is emerging. This decade should see cryptocurrencies become a new store of value, more important to an increasingly digital world. Bybit is here to make crypto trading simpler and smarter, and make a mass adoption-ready product for individuals and institutional clients who want to get involved, hedge or trade. Thank you for your time. Have a good day. 네, 다음은 2021년 디지털 금융시장의 전망과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대훈 SK증권 애널리스트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We will talk about prospects and trends of the digital asset financial market in 2021. The presenter is Daehoon Han, equity strategist at SK Securities.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애널리스트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이러한 가상자산이 좀 빠르게 상승을 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요. 이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올해의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같이 한번 좀 전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올해 전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유동성 공급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막대한 화폐를, 그러니까 막대한 그 통화를 지금 시중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무언가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이제 연장선상으로 지금 부동산, 주식, 을 비롯한 여러 자산들의 가치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편승을 한 비트코인 역시도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화폐 가치 하락에 굉장히 좀 좋은 대안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번에 작년 10월이죠. 미국의 페이팔이 촉발을 했었던 그 각종 기관들의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페이팔이 그 페이팔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결제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2017년과 2020년을 이제 비교를 하는 이제 그러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과 2020년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 기관들의 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지금 페이팔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기관들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페이팔에 앞서서 피델리티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큰 굴지 금융회사도 이미 이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블랙락까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금융기관이나 이러한 이제 결제기관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체인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가져온 그래프인데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황색 선을 보시면은 북미, 즉 이제 미국이 되겠죠.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유입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 시장을 주도를 했었던 그 동아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자금 유출에 대한 압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뭐 북미, 그러니까 즉 미국 쪽으로 그 시장의 주도권이 많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 비트코인을 일일 매수를 하고 있는 그레이스킬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탁 펀드 회사가 지금 뭐 연일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 자산을 매수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 그리고 과거의 동아시아에서 미국 굴지의 그 금융기관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디파입니다. 지금 뭐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데 2017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요. 2017년에는 그 당시 이제 ICO라고 하는 아이템이 가상자산 시장을 강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ICO 시장은 굉장히 좀 조용하고요. 대신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1월 20일 기준으로 240억 달러 이상의 고객 예치금이 이 디파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 상에 좀 예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파이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높은 이자율과 뭐 이자 농사라고 하는데 그런 높은 이자율 그다음에 그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킬러 앱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의 그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디파이 르네상스가 열렸다라고 하죠. 뭐 폴카닷이나 에이다와 같은 그러한 이제 토큰들도 최근에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이게 전망이 그 이제 진행이 되겠냐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올해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상승 이유죠. 그 화폐 가치 하락, 그다음에 기관들의 시장 진출, 그다음에 이제 디파이에 대한 인기 이 세 개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의 배경이 됐었던 이러한 이유들이 지금도 역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그 가격의 완만한 상승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기관들이 2020년에는 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한 뭐 토대를 마련을 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리면은 2021년, 그러니까 즉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블랙락이 굉장히 뭐 빠르게 입장이 바뀌었죠. 뭐 비트코인 선물에 이제 투자를 하는 펀드를 두 개 정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뭐 베네크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ETF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올해 그 금융기관들 쪽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 가장 저희가 관심을 이제 갖고 지켜봐야 될 뉴스가 바로 이 비트코인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금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를 좀 봤는데 금 가격이 세 차례의 그 대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금 가격이 상승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지금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했었던 것은 2000년대의 금 가격의 상승입니다. 금 가격이 2000년대에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004년에 그 상장이 된 금 ETF였습니다. 이렇게 금 ETF가 상장이 되면서 그동안은 금에 대한 투자를 하기 어려웠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금 ETF를 통해서 금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가 될 텐데 지금 저희가 이 비트코인을 그 결제하고 구매하기에는 이제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ETF가 출시가 되고 이게 이제 새로운 이 ETF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나 이제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 금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더 이제 쉬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5천만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한 1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시가총액의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단순히 이거를 뭐 그 비교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금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의 시총의 30% 정도만 이제 그 성장을 했을 때 딱 그 JP모건에서 제시를 했었던 그 가격이 나오고요. 역시 이제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비트코인 ETF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뉴스는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올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세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슈도 올해 이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부 그 미국 연준 의원들을 통해서는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 불안감을 달랬죠. 지금은 이제 긴축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고, 2023년까지는 좀 이렇게 금리 상승이 나타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도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에 그 새롭게 재무장관으로 취임을 하신 옐런 전 연준 의장 역시도 지금은 이제 그러한 빚에 대한, 부채에 대한 논의보다는 빠른 경제 살리기, 즉, 다양한 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이슈도 결국에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요인이 올해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좀,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그 키워드를 디지털 자산 내의 차별화 심화로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뭐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가상 자산 시장에 이제 수천 가지의 다양한 가상 자산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적어도 올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이 이 가상 자산 중에서 새로운 자산군 혹은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융기관 입장들은 이러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새롭게 자산군을 편입을 할까에 대한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이 올해 2월 달에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융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가장 큰 수급의 주체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017년과 같은 이제 그 여러 코인들이 이제 동시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 SEC에서 그 리플을 증권이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면서 소송에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리플이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절차를 지금 뭐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SEC는 멈추지 않고 이제 다른 토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지금 현재 이런 SEC의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렇게 증권으로 이제 분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역시 상대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러한 이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러한 이제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이제 쏠림 현상은 좀 심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의 그 시총 점유율이 한 뭐 70% 가까이 정도 되고 이더리움이 한 뭐 10% 좀 내외 정도인데, 아마도 이 두 자산이 합쳐서 거의 90%에 육박을 하는 그런 이제 도미넌스를 올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디파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디파이의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더리움 2.0이라든지 이러한 그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들 때문에 역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기관 진출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었던 이유는 제가 여기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아직까지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차례 해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복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투자자 보호를 못한다라고 하는 금융당국의 이제 압박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는 피델리티,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 몇몇 은행들이 이 수탁 서비스, 즉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조금은 희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믿지 못하는 기관들의 이러한 그 자산을 수탁을 이제 의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은행이 이제 대표적이 되겠는데 은행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갖춘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으로써 신뢰를 좀 보강을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이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기관 진출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그러한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CBDC입니다. 그 중국이 이제 CBDC 발행이 이제 가장 그 적극적인 국가인데 이미 세 차례의 이제 자체적인 실험도 어느 정도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언제 CBDC 발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동안 좀 다소 부정적이었었던 기류가 작년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은행 안에서 이 CBDC를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러한 팀도 이제 조직이 됐고요. 아마 이제 올해 뭐 파일럿 프로그램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동안 저희가 이게 결국에 발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에 발행을 하는 이제 그러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CBDC 쪽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이제 국가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사실 이 CBDC 반응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명확해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금 유출을 이제 막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중국은 각종 페이,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를 넘어서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디지털 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위안화의 국정화입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흔히 말하는 이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의 아성을 지금 넘보지 못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금융, 즉 화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결제가 되는 이게 스위프트에서 제가 나온 그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결제되는 그 국가 간의 결제 비중이 달러가 40%인데 지금 위안화는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가 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동안 이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IMF 특별 인출권에도 이제 마침내 편입이 됐지만 그 비중은 11%까지 채 되지 않고요. 그 미국이 달러와 그 원유 결제를 통해서 그 달러의 패권을 잡았듯이 중국도 상해 원유 거래소를 런칭을 했지만 이 역시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이 CBDC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위안화의 국제화를 이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 중국의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죠. 이 플랫폼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을 이 CBDC로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위안화를 사용을 하는 국가를 많이 늘림으로써 위안화를 국제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달러의 아성에 이제 또 한 번 도전을 하는 그런 발판으로 이 CBDC 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파이입니다. 최근에 디파이와 관련된 이 프로젝트의 토큰들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라든지 1인치 토큰이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디파이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지금 뭐 지난 1월 20일 기준으로 이미 240억 달러의 그 고객 예치금, 그러니까 TVL 지금 뭐 넘어섰는데 디파이 지갑의 활성화 역시 뭐 최근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디파이가 이게 과연 그 금융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뭐 아직 그 의구심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디파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뭐 이런 디파이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나올 때마다 늘상 나온 얘기가 전 세계의 70억 중에서 뭐 상당수가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은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디파이가 그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아직은 좀
낮지만 디파이가 과거와는 달리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은 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그러한 파생상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이야 굉장히 그 찻잔 속에서 머물러 있는 이제 조그만 이제 바람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감이 높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디파이 시장이 뭐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파생상품이나 여러 상품들이 이 디파이 시장으로 지금 접목이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디파이 시장의 성장은 뭐 이제 한창 현재 진행형이고 그 기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뭐 사랑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역시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관련된 인기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NFT, 뭐 대체 불가형 토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NFT가 당장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하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NFT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뭐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당장 올해부터 그렇게 빠른 이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NFT의 원조라고 할 수 있었던 STO도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점도 이제 이를 좀 방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NFT를 여섯 번째 키워드로 가져온 이유는 이게 과거에 그 저희가 뭐 앞서 뭐 디파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되겠어라고 했었던 것들이 최근에 정말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는 NFT가 뭐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더라도 그 변화의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뭐 저희의 삶도 많이 바뀌었지만 많이 바뀐 게 있는데 이제 이 예술품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미술 전시회에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주를 10분 활용을 한 이 뭐 그림 상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림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NFT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NFT의 가장 큰 한 축이었었죠. 게임과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 좀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가장 빠르게 응용이 될 수 있는 게임과 예술품과 관련된 시장에서는 향후에 분명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시장으로서 좀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그 시작이 오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먼 이야기 같지만 올해부터는 한 번 정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및 제도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규제나 제도화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2017년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감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2017년과 다르게 지금의 규제는 이걸 이제 제도화를 하기 위한 쪽으로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17년에 이제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는 이걸 어떻게 이제 제도화를 시키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쪽에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뭐 그 미국 옐런 연준 의장,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악재가 좀 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죠. 그 옐런 전 연준 의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무부 장관께서 이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거래를 이제 엄중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언이 이제 굉장히 주는 시사점이 딱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았으면은 이 암호화폐를 통한 모든 것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한 금지가 아닌 그 불법 거래에 대한 이제 금지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 그 임명이 된
일종의 친 블록체인, 뭐 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네거티브 규제보다는 정말 이제 제도화에 맞는 이제 그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3월부터 이제 특금법이 이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년 2022년부터는 과세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어떻게 제도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그 규칙을 만들기 위한 제도화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규제나 제도화에 대한 우려는 과거와는 달리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일곱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완만한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2017년과 같은 모든 코인의 상승이 아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는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뭐 가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CBDC가 발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중국 쪽이죠. 그 다음에 디파이나 NFT는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규제 및 제도화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음지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점차 제도권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양성화되는 이제 그런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제가 준비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투자자들 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2017년과 달리 저희가 이제 가격에만 이제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트렌드들이 변하고 있고 이 제도권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함께 지켜보시면서 관련된 산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1 비트코인 마이닝 전망이란 주제로 이은철 비트퓨리 한국 지사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Next topic is about Bitcoin mining outlook for 2021 and Eunchul Lee, president of Bitfury Korea, will give a speech on the topi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퓨리의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는 이은철입니다. 이번 세션은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트코인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저희 그 공장인데요. 저희가 세계 다섯 개의 공장을 갖고 있고요. 그 공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제가 비트코인 마이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올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투자는 직접적으로 뭐 코인을 구매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또 이 비트코인 생산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데이터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네, 센터에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 블록이 생산될 때마다 그 블록에서 주어지는 그 비트코인 요즘은 뭐 한 블록당 6.25개의 비트코인이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6.25개 비트코인과 수수료는 이제 블록당 한 1비트 정도가 수수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블록 하나 찾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7.25개의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 마이닝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게 비트코인 생산 비트코인 구매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비트코인이 시작한 게 2009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건 상당히 빠른 시일에 네, 저희는 비트코인과 인연을 가져서 지금까지 저희 기술로만 생산된 비트코인이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 그 100만 개 다 보유하고 있다면 예, 저희 회사가 더 큰 회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 기술로 생산된 비트코인은 100만 개입니다. 2018년에 저희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1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유니콘 회사로 네, 됐고요.
전체 그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526메가와트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다섯 군데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있는 허데이슨, 저희 고객, 어떻게 보면 파트너사인데, 저희도 뭐 지분을 참여하고 있고요. 저기는 증권에 상장된 회사고요. 증권된 상장된 회사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로 캐나다에서 마이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뭐 비트코인을 이 마이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비트코인 마이닝은 계산입니다. 계산법이고 거기에 목표가보다 낮은, 어떻게 보면 목표 해시보다 낮은 값을 찾아내면, 네, 그 블록의 소유권을 인정을 받고 제가 그 블록에다가 지금까지 써 있는 트랜잭션을 1메가 바이트 정도 그리를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한 1비트코인으로 받고요. 지금 현재는 블록을 하나 찾게 되면 거기에 보상으로 6.25개의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10분당 하나밖에 안 찾아지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만약에 좀 더 빨리 찾아지게 될 경우 2주마다 조정이 돼서, 네, 좀 더 디피컬티가 어렵게 돼서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이 10분당 하나씩만 생산하도록, 네,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비값이나 설치나 이런 비용들을 뺐을 때는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은 순수하게, 네, 에너지 값과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양만큼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30, 40 엑사해시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을 때, 네, 비트코인 하나 생산하는데 4센트 정도의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네, 12,000불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어떻게 보면 12,000불의 비트코인 하나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2,000불, 4,000불 여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 나머지 한 2만 불 정도의 비용이 순수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블록들을 보시면은 블록 리얼드, 이게 블록이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블록들이 많이 생산됐어요. 2011년에는 블록당 50개의 비트코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 해에, 네, 300개의 비트코인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반감기를 겪고요. 지금 2020년에 또 반감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감기를 2014년에 겪고 16년에 겪고 그다음 20년에 겪는데, 이게 4년마다 반감기를 겪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21만 블록마다, 네, 반감기를, 네, 겪습니다. 이게 반감기를 겪을 때마다 이 비트코인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대신 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 비트코인의 수수료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많은 트랜잭션이 비트코인 망에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입찰 방식이다 보니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보상의 비트코인의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거는 비트코인이 불장이나 이럴 때는, 네,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비트코인은 2032년 되면 99%의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머지 100년 동안 마이닝을 하는 건데, 그러다면 실질적으로 보상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트랜잭션 피를 통해서, 네, 많은 비트코인을 그래도 생산해낼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그 희소성 때문에 점점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거를, 가장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을 잘 표시한 지표는 스타크 플로우 모델이고요. 현재 스타크 플로우 모델로 봤을 때 스타크 플로우 모델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겪자마자 네, 희소성이 10만 불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거 예측이 됐고요. 그 예측이 됐을 때 이런 수요가 이제 들어오면서 서서히 그게 증가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과거 가격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그때 만 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네, 이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그 만 불까지 올라간다면 그걸 뛰어넘은 다음에 다시 또 만 불 쪽으로 안정을 취해서 예, 이 스타크 플로우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3만 불로 와 있고 이 지표대로 올라가고 있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만 불까지 올라가서 그거를 이전처럼 네, 10만 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4년 후 2024년 후에 2024년과 5년 사이에 네, 그 후에 스타트 플로우의 가격은 예, 1밀리언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표가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과 다음 것까지는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증폭됨으로써 아까 생산량은 줄어들고 이 앞으로 점점 적은 액수가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로 봤을 때는 점점 예, 마켓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21년도 이때 비트코인이 마켓은 마이닝 마켓은 한 10빌리언 그러니까 100억 불 정도의 예, 마켓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해시레이트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느냐. 요거 지난 1년을 보여주는 거고요. 1년 동안 가격이 9,000불에서 가격이 지금은 거의 4만 불 찍고 지금 3만 2천 불 정도에 가 있는데 네, 가격이 9만 불에서 거의 9천 불에서 4배 정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그 생산하기 위해서 이 참여하는 마이너들은 한 30%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 정도의 더 많은 에너지가 1년 전보다 지금 예, 필요하다. 그래서 1년 전에는 예, 이 9,000불 때 요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12,000불이었다면 그때는 거의 뭐 생산비가 뭐 7,000불, 8,000불 이랬는데 지금은 생산비가 12,000불 정도 되고 네, 비트코인 가격은 네, 굉장히 많이 높아 있기 때문에 이득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득을 보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의 이 역사를 보시면 생산 대비 내가 버는 비용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은 보상을 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또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는 네, 평균적으로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은 네, 마이너들이 돈을 잃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잃은 거는 평균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이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네, 돈을 잃었고요. 마이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예, 돈을 벌고 생산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해서 다시 또 이 피크로 향한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 대비 예, 한 3개월 정도면 투자비를 돌려받을 정도로 미리 설치가 돼서 돌아가는 투자자들은 예, 이때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죠. 예, 실질적으로 작년에 만약에 누가 설치를 다 했다면 올해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을 거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항상 지금은 여기에 이게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네, 가격이 많이 지금 현재는 올라가서 네, 지금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왜 보상이 충분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보면은 마이닝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를 겪습니다. 이게 에너지를 싼 에너지를 찾게 되면 불안한 장소를 찾게 됩니다. 에너지가 불안한 장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냐면 도시와 인근에 있다든가
겨울이나 여름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구간에 이 중간에 가을이나 봄에 에너지가 남아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 네,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시에 그런 곳에 공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싸다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 공장을 지었을 때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표에다가 올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10센트잖아요. 에너지가 10센트면 이 밖입니다. 이 밖에 있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최신 장비로 지금 가격대로 하면 예, 돈은 벌긴 하겠지만 1년을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적자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장비 투자비를 네,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닝 쪽은 단순히 지금 당장을 보시면 안 되고 얼마나 안전한 에너지 소스를 예,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가장 안전한 에너지의 예를 든다면 이런 곳이에요.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지역의 에너지는 수력발전의 한 개의 발전기만 돌려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발전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어빌리티로 예비로 갖고 있다고 쳤을 때 그런 곳에 보통 한 네다섯 개의 발전기를 두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안 돌리고 있는 발전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발전기를 돌려서 이 마이닝을 한다고 하면 네, 굉장히 싼 가격에 특히 필요 없는 불필요한 필요가 없는 에너지를 이걸로 소비를 해서 이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기와 우기가 아닐 때 그때의 에너지값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이 우기 때 이 한정에서 일부적으로 마이닝을 하는 곳이 있고요. 싼 장비 들여다가 거기서 일부 한정적으로 그 마이닝을 했다가 그 이 비싸질 때 우기가 아닐 때는 이제 빼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회사가 이제 확보하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는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지역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소스를 저희가 찾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거의 2기가와트까지 찾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에너지를 중시하고 있고요. 칩 같은 경우는 칩이 이게 효율인데 지금 뭐 에너지를 좋은 것만 확보를 해놓으면 뭐 지금 100 예전 구형 장비 돌려도 충분히 지금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쯤 되면은 이 마이닝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신장비로 들어갔을 때 저희 같이 이런 에너지로 들어갔을 때 한 4년 정도 마이닝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에너지 확보가 안전적인 에너지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 아까 저희 보여준 그 제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림처럼 블록으로 돼 있잖아요. 저게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인데 저런 게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그 마이닝 해온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정부나 아니면은 그 에너지 회사를 그렇게 믿질 않아요.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한 장소로 변하게 됐을 때 언제든지 장비를 빼내서 다른 지역에다 설치할 수 있게끔 네, 이동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로 네, 그 장비를 컨테이너에 투자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리퀴드 쿨링 같은 경우는 이제 리퀴드 쿨링은 많은 이게 보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생산하는 그 공장은 굉장히 비싼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 이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보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보드 바꿀 때는 예,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이제 큰 돈이 아닌 거 가지고 신규 장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리퀴드 쿨링은 처음에 초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제대로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이 구간처럼 제대로 된 구간에서 마이닝을 제대로 된 장비로 시작을 했을 때
비트코인 투자 대비 항상 비트코인 투자 구간이 이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사갖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지면 네, 마이닝은 이제 설치에서부터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여자가 줄으면 줄을수록 예, 비트코인이 많이 생산이 되고요.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적게 생산이 됩니다. 근데 많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50% 이상의 예, 이상의 이 이득은 항상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어느 시기에 이 마이닝을 설치해서 돌리거나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마이닝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신다 그러면 네, 중국 장비를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중국 장비는 현재 그 기존에 팔았을 때보다 벌써 두세 배 가격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6개월 후 많게는 10개월 후에 장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한 상태에서 네, 마이닝을 시작을 해서 돈을 뽑을 때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한 지금 시점에서는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가서 바닥을 향하고 있을 때는 네, 장비가 많습니다. 그때는 뭐 한 3, 4개월 내에 네, 장비를 설치해서 돌릴 수가 있고요. 뭐 한두 장비 돌리는 거야 뭐 언제든지 사갖고 돌리면 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블록이 한 1메가와트입니다. 이 블록 하나가 1메가와트 이상의 예, 마이닝을 할 때는 예, 최하 3개월에서 예, 최고 1년 정도의 리드타임이 투자 대비 리드타임이 필요하고요. 설치가 된 후부터는 네, 수익이 충분히 예,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리퀴드 쿨링이고요. 이 액체로 이 열을 빼죠. 예, 액체로 열을 뺐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보드를 촘촘히 끼울 수가 있어요. 이 보드 하나에 예, 보통 에이직 칩이 CPU 같은 거죠. 에이직 칩이 126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칩으로만 도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칩과 또 그 보드와 보드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보통 요 정도가 아까 보여주는 한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예, 장비만큼의 네, 효율을,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를 발생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 장비에 이 공장에서는 한 40메가와트 정도가 에너지가 들어가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리퀴드 쿨링과 네, 일반적으로 에어 쿨링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고객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이제 B2B로 해서 고객이 투자했을 때는 대부분 리퀴드 쿨링으로 안 돌리고 에어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을 때 그 에너지 회사와 잘못되던가 아니면은 그 나라와 이제 계약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이제 들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 이 관리를 이런 식으로 모듈화해서 예, 다른 쪽에서도 계속 돌릴 수 있게끔 예,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죠. 그리고 뭐 마이닝을 큰 규모로 하시고 싶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마이닝 이를 설치하시면 돼요. 요 옆에 서브스테이션 있잖아요. 네, 큰 볼테이지 계약을 해서 그 볼테이지 들어와서 네, 로우 볼테이지로 만들어서 그 볼테이지를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마이닝을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어떻게 안전한 에너지를 확보하느냐 수요가 없는 에너지를 확보하느냐가 이 마이닝 쪽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요번에 10월 달이면 저희가 그 5나노짜리 칩이 나오는데 그때 되면 효율이 어마어마 좋은 칩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돼도 칩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뭐 한번 설치하면은 4년 후에 업그레이드 하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만 제대로 확보하고 있으면 네. 이 마이닝 쪽은 그 뭐 오랜 기간 동안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한국은 안타깝게도 아직 나라의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의 법이 없어서 마이닝 쪽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DKI라고 이제 몽고 회사인데 한국 분들이 네, 세운 몽고 회사 이 MDK랑 KI랑 파트너를 맺어서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이 소유는 MDKI 소유고요. 이 소유고 저희 회사가 예, 이 저희 회사 장비로 이 설치와 관리를 저희 회사가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투자는 대부분 MDK를 통해서 빅퓨리가 이제 그 장비를 생산을 해서 네, 설치를 해서 빅퓨리가 관리하고 네, 빅퓨리가 이 비트코인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나 이런 관리는 네, MDKI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 비트코인 마이닝에 대해서 예,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마이닝 투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기에 제대로 마이닝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런 우주주식 모르는 분들이 잘못된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이닝 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뭐 직접 마이닝 하시더라도요. 뭐 이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에 네,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잘 소중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로운 시장 구조에서의 가상자산 투자 기회들에 대해 데빈 황, 케빈 VC 창립자가 말씀하시겠습니다. We'll talk about crypto asset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new market structure. The speaker is Devin Huang, founder of Kevin VC. 大家好,我是 Kevin VC 的 Devin Huang, 非常感谢韩国第六的邀请。 也很高兴能够参加这次线上的研讨会。 Kevin VC 是2018年成立的。 此前呢，我个人在2013年就进入到区块链领域做投资工作。我们也是亚洲地区最早一批以太坊生态建设的支持者。因为从业经历的原因，我个人呢对传统资产的数字化以及区块链行业的监管议题，从2013年以来一直给予了非常多的关注。所以 Kevin VC 成立之后呢， 我就把数字证券，也就是 security token， 或者现在也叫做 digital security， 作为资本业务在行业竞争力上的一个发展方向。我们的业务第一次同韩国发生交集，我记得应该是在2019年的1月23号的时候，那时 Kevin VC 同直布罗陀证券交易所集团，也就是 GSX Group， 还有 Open Finance Network， 在韩国的首尔。 一起共同发起了数字证券产业上的第一个业务协作组织 STO Corp， 当时应该也是世界上第一个基于数字证券产业建立的业务合作组织。Kevin VC 成立之后呢，我们在数字证券产业发展很早的时候就介入了整条的 ST 业务生态这个产业链。作为当时 Open Finance 战略投资者还有合作伙伴 ，Kevin VC Open Finance。 Securities 还有 Spice VC 共同创造了 ST 发展史上的第一个合规交易订单。我们在那个时候带着几乎能够被我们影响到的一切资源，在亚洲市场连续进行了2年多的市场普及和教育工作。从2013年以来呢，比特币其实在我眼里已经经历过两轮大的周期。目前我们认为全行业正站在比特币的第三轮周期的前半段。 从影响投资决策的最大宏观因素判断，2013年至今，比特币的价格仍然是做好加密资产投资工作最为关键的一个指标。在眼下的这个市场结构当中，比特币的价格也几乎是推动市场存量向增量转换的唯一的信标。按照存增量转换的这个行业经验，还有之前的历史数据上来看， 从2020年7月开始，由DeFi推动的这个全球加密资产上行趋势，在2020年 DeFi 狂潮结束后，其实并没有停止。由于全球范围之内大面积的银根宽松，还有以美国为中心的监管政策的向好趋势，以及灰度这个等机构的一些增持行为。 尤其是2019年，美中美两国在监管层上以比特币底层技术为蓝本，推进了 DCEP，
之后呢引发了一连串的这个涟漪效应，比特币的价格开始在政策的作用和流动性充裕的大环境里一直走高。我们预计接下来一段时间，也就是未来的一个月到两个月，比特币的二级市场价格仍会维持在震荡中逐步上行的一个基调。在比特币的第三轮周期中，目前市场的整体供求格局，现在的这个存量市场正向新一轮的增量市场做转变，但目前头部的交易主体，就是这个市场上参与的头部交易主体，仍然是以既有的市场主体为主。这些力量多在2018年之前便存在在这个加密资产投资的市场领域之内，比如灰度还有 PayPal。 其实灰度和 PayPal 他们是在2014年前后就已经介入到比特币的这个交易业务当中了。早在2014年9月我记得 PayPal 就与当时的三大比特币处理商，一个是 BitPay 还有 Coinbase， 另外一家是 GoCoin， 建立了业务上的合作。而灰度的这个比特币信托产品最早的时候应该可以追溯到2013年，在2013年就已经启动了。2021年这个1月份呢BitPay 就 PayPal通过 ABIT 产生的这个日交力量，从11月的业务启动时的2000万美金，在接下来的两到三个月的时间之内快速增长到 1.13 亿美金。而灰度在前段时间发表的2020年 Q4 季度报告中也公开了他持有比特币的信托规模，已经超过了200亿美金。比特币交易市场其实到目前为止已经脱离了发展初期由供应端，也就是挖矿定价转向了向交易需求端的定价。从目前比特币全球交易市场结构上来看呢，已经形成了以 PayPal 为代表的比特币零售交易业务，以灰度为代表的机构交易业务，以及以币安Coinbase 为代表的场内交易业务。这三大市场在一定意义上直接决定着比特币在全球交易市场当中的价格走势。除比特币外，在这轮上行周期中有一个非常新的一个市场就是 DeFi。 DeFi 创造了另一个加密资产的流动中心，全球加密资产投资市场的整体的市值也在进一步的扩张。目前比特币在整体加密资产市值占比为 65% 左右。我们预判在接下来的六个月左右时间之内，比特币的市值占比应该会重复2017年牛市当中的表现轨迹。Altcoin 会同比特币市值出现持涨比弱的现象。如果以比特币市值占比做一个计算的话，比特币的市值占比在接下来的时间当中应该会在 65% 到 75% 上下交替变化。眼下呢，据我们观察，市场的投资热情呢已逐步开始从二级市场启动，接下来我们预判市场投资热情会向一级市场传导，并且在一级市场全面爆发之后再次传递到二级市场。主流加密资产以及这一轮第三轮周期新进的加密资产价格会在这轮周期当中创下新高，然后呢，市场会再一次崩塌，像前两轮周期一样进入到一个漫长的低位调整期。对于身处2021年的这个我们来讲，必须认识到眼前的这个市场同2017年的市场相比已经发生了非常大的这个结构性变化。区块链技术发展到2020年，我认为底层的基础设施的框架性的建设工作已经完成了。比如说从分布式存储计算分布式计算，再到各类分布式底层的技术架构，整张区块链功能网络在2020年呢已经基本成型。经过5年多的发展，
在这一年，我们也见证了以太坊上层生态应用的崛起。以太坊生态系统从萌芽到蓬勃的演化路径，也可以为其他区块链底层技术的发展提供参考样本。我想啊，在接下来的3到5年时间里，围绕已成型的区块链整体底层架构会得到程度不一的优化。同时呢，区块链的上层应用商业形态将会爆发，在投资领域也将会围绕区块链底层技术形成的这个上层应用商业形态出现更多的投资机会。从2020年中期爆发的 DeFi 就已经说明了这一趋势。从2020年开始，我认为受益于以太坊的这个合约生态的迅速发展，当然这里面还包括资产数字化的一些技术标准的这个演进，推动了 DeFi 生态在2020年下半年的兴起，同时呢也直接影响了投资市场的大的结构性的变化。如果你还在这个市场当中做投资，你会发现这个之前的投资赛道当中来来去去就可选性很少的那几条公这个底层链，突然一夜之间呢冒出来一堆业务或者技术取向各异建立起来的合约层产品。这个变化出现之前呢，其实是以太坊为主的这个底层技术经历了大概5年多的蛰伏，在2020年下半场开始集中爆发了。时间如果往后推一年，就在2019年或者是2018年，你我当中的多数人都没有办法去认识到 DEX 可能拥有的变革性力量，对吧？这也说明了全球区块链行业的投资方式开始慢慢的从粗放型向精细化转变，市场对于我们这些资本在业态研究、场景推想、业务可能性识别上第一次强制性的提出了更为系统化的要求，而这种要求在2017年其实是不多见的。可能也是受益于我们对于这个行业的区块链行业的执着和热心，存量市场区块链的这个存量市场在2019年下半年开始向这个剩下为数不多具备投资能力的机构慢慢的释放它这个产业红利。也正是从2020年的 Q2 开始，我们将投资方向转向了 DeFi， 同时呢也得益于这个行业各个合作方的帮助和支持，我们开始投资了 Injective Protocol， 然后接下来是 Kira Network、 Mylink Protocol、 WuTrade， 这些围绕于整个 DeFi 生态建立的10多个标的。仅仅大概半年多，我们发现DeFi 的整个资产规模就出现了一些非常大的进展。目前 DeFi 的整个 TVL 已经突破了大概300多亿美金，DEX 的总的用户体量也已经超过了5万。我记得DEX 的24小时的交易规模应该可以排入这个 SEX 全球榜单的这个前三位置，抵押借贷业务里面的这个借款总量也突破了4多亿美金，应该在45亿到50亿美金这个样子。在接下来的一年时间之内，我们觉得 DEX 的整体的交易规模将会基本同 Coinbase 日交易规模持平。在抵押借贷当中产生的借款总量也会接近100亿美金。目前随着这个比特币的价格已经进入到这个阶段性稳定的这个区域， DeFi 类的资产呢慢慢的也开始摆脱了2020年11月份以来热潮消退之后的这种低迷状态，资产交易价格和交易行为开始重新活跃。 DeFi 类加密资产我也发现它正在逐步取代2017年后因为生态建设之后或者是缺乏应用潜力
逐步被边缘化的一些加密资产，尤其是 Layer 1时代遗留下来的底层公链，这一部分所发行的代币，在新的一轮周期中，加密资产呢，又开始这个同2017年一样，再次出现细化分层，但是这次细化和分层，在类目和方向上比2017年更多、更复杂。根据技术生态的发展状况，目前呢已经形成了以波卡和以太坊为主的两大这个技术底层生态。根据技术的这个发展方向，则围绕于 Layer 1和 Layer 2形成了许许多多不同的产品形态。目前在我们看来，接棒以太坊的这个波卡生态还没有进入到合约应用层阶段，在未来的相当一段时间之内，仍然以链为主，就是波卡生态仍然会以链为主进行技术建设。这个链主要是指波卡生态当中的平行链，以波卡为底层的各条平行链所发行的代币还不具备高效的流通和应用场景，多数仍服务于自身的概念。波卡平行链所发行的资产存在着非常多的投资机会，但我们觉得也有可能会成为这轮新周期中泡沫产生的源头之一。目前波卡技术生态的这个发展阶段大概同2016年和2018年前后的以太坊生态相似，所以现在的加密资产体系当中，以太坊生态上形成的 DeFi 类资产几乎成为了为数不多具备流动性和可持续性价值增长潜力的加密资产。目前我看了一下，整个 DeFi 类资产的总市值应该超过了330亿美金，相当于这个资产总市值相当于Ripple、LTC Litecoin 和 ADA 三大这个加密资产总市值之和。Uniswap 日交易量为目前为大概6.23亿美金 ，SushiSwap 的日交易量大概是3.35亿美金。当 AMM 进入到 Layer 2时代，我们觉得整个 DEX 的整体交易规模将会再一次迅速壮大，同时整个 DeFi 的体系也将成为未来加密资产资管业务的业务底层，而这一切都将建立在加密资产交易充分、自由且能够实现合约自动化流程之上。目前呢 ，DeFi 领域呢已经形成了包括预言机、Oracle、钱包、DEX 聚合器在内的一套比较完整的金融产品生态体系。对于后继进入的投资人，我觉得这个赛道已经头部化了，而且比较拥挤。我们发现 DeFi 领域在资产层面还有几个问题，一个是底层资产非常稀缺。多数的 DeFi 的流动性对 BTC 和 ETH 形成了绝对依赖。现在呢DeFi 的流动性的扩张几乎都是以 BTC 和 ETH 作为为数不多的底层资产进行建立的。DeFi 现有的流动性未来成长空间我觉得还很大。但因为底层资产很有限，所以围绕于 DeFi 形成的流动性也很敏感，很脆弱。对于后继的入场投资者来说，我觉得需要进一步关注 DeFi 在下一步发展工作当中需要迫切解决的问题。新兴的这个 DeFi 协议或者工具只有找到更多可以扩大信用投放的新的基础资产，才能继续释放当前 DeFi 生态的信用扩张潜力。Kevin VC 虽然进行了多个领域的投资，在区块链这个范围之内，但我们没有离开 Secure Token 赛道。我们非常熟悉
而且也能够清晰地识别出整个 ST 生态的参与者在数字这个化大趋势上拥有的权重以及可能产生的效应。如果说2020年是 DeFi 的生态喷薄而出的惊艳一刻，那么在我看来，这一年也可能是 Security Token 生态尝试融入 DeFi 怀抱的萌芽之年。 基础资产的稀缺是 DeFi 流动性扩张的关键性瓶颈。在这个过程当中，围绕既有的 ST 生态，比如将企业供应链或者消费金融领域等具备正向现金流的资产引入 DeFi 生态，又或者引入一些股票、证券、黄金之类的合成资产，又或者尝试基于链下资产抵押进行借贷方向探索。 我觉得也会存在着非常多的这个投资机会。目前呢 ，Kevin VC 呢正在联合这个领域在全球拥有广泛影响力的参与方撰写一份关于 DeFi 和 ST 的报告。我们的报告将会在2021年2月初向整个行业公开，届时呢 ，Kevin VC 和大家熟知的那些优秀的产业建设者。 会共同向关心 DeFi 和 ST 产业生态的行业人士揭开两个大生态融合并进时可能孕育出的美妙。最后呢，我要再次感谢 Dilio 对于 Kevin VC 的邀请，谢谢大家。다음 주제는 탈중앙화 금융시장의 성장, 크립토의 미래에 대해 저스틴 강, 델리오 전략 마케팅 본부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Next topic is the rise of decentralized finance market, the future of crypto. And Justin Kang, head of strategic marketing at Delio, will give a speech. Hi, this is Justin. Today I'm going to talking about the rise of decentralized finance market and the future of cryptocurrency. 안녕하세요. 델리오에서 전략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저스틴 강입니다. 저는 탈중앙화 금융시장의 성장, 크립토의 미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을 나눠 디파이가 성장하기까지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입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중앙기관들이 다양한 사건 사고로 신뢰를 잃고 있었던 상황에서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누군가가 비트코인 어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9장의 논문을 공개하였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P2P 결제가 이중지불의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풀어낸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에서 타임스탬프를 포함하고 해싱, 즉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트랜잭션을 모아 블록을 만든 이 노드들에게 보상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모든 노드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블록체인 기술은 바로 분산원장 기술인데요. 기존 금융시장에서 원장의 소유권은 중앙기관에게 있었지만 비트코인에서는 누구나 원장을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제3의 신뢰자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2009년 한 개인의 컴퓨터 숫자 놀이에 불과한 이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기까지는 암호학 전문가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이 1956년도에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학도 2차 세계대전을 변곡점으로 공개 표준키의 체제의 탄생과 암호화, 복호화의 발전 등의 이러한 발명 등을 통해서 암호학을 대중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었다고 암호학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8월 18일 bitcoin.org라고 하는 도메인이 등록이 된 후에 같은 해 10월 31일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분산 원장 및 탈중앙화 개념을 담은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이후 해당 논문은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소스포지에 등록이 된 후에 다음 해인 2009년 1월 3일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 후에 비트코인 0.1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배포가 된 후에 초기 사용자이자 개발자였던 할피니에게 10비트코인이 최초로 전송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9개월이 지나 자체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료가 된 시점에서 뉴 리버티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트코인과 법정화폐 간 교환가치를 공표를 하게 됩니다. 2009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공표된 가격은 1달러에 130만 비트코인이었는데 한 달 뒤 11월 달에는 1달러당 765 비트코인에 이르게 됩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치 형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에 제드 맥케일럽이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틴 곡스를 만들었고 울브리히트가 다크웹에서 개설한 실크로드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1비트코인이 1달러 수준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실크로드와 이러한 마운틴곡스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초기에 비트코인은 도박에도 쓰였는데 사토시 다이스라고 하는 게임은 최대 베팅액 범위가 8,000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시세를 꾸준히 높여서 13달러 수준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13년에서 16년까지는 비트코인의 성장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키프로스 재정 위기라고 하는 국제적인 이슈가 대두가 됐었는데요. 당시 그리스의 재정 파탄으로 45억 유로에 이르는 손실을 예금자에게 과세로 떠안기자 비트코인이 해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면서 자금 세탁에 이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크웹인 실크로드가 폐쇄가 되었고 당시 익명성이 강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 구매 내역을 추적하기 힘들게 만들었던 이러한 비트코인의 모습과 FBI가 서버를 닫기 전까지 3년 동안 1,5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대중들의 인식 전환을 불러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은 투자의 개념으로서 1,000달러까지 넘어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규모 투자자가 형성이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 회사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가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달에 마운틴 곡스에서 역사상 최대의 비트코인 해킹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 비트코인 가격은 줄곧 하락을 하게 되고 이후 비트스탬프까지 해킹을 당하면서 거래소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2015년에는 이더리움이 3만 비트코인을 모집을 하면서 ICO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디파이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2016년에는 브렉시트 사태가 일어나면서 유로와 파운드 급락에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몰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유럽 경제가 불확성이 커지고 달러와 가치도 오르면서 더불어 위안화 가치 하락을 최대한 막아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국 투자자들은 위안화 약세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불안감으로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관심이 폭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전 세계적인 관심이 폭증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2017년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중국과 한국에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시기인데요. 당시 비트메인을 이끌었던 우지아는 아식 채굴기를 생산을 해서 약 3조 정도의 순이익을 내기도 하는 등 채굴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12월 달에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에 테더가 허위로 테더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 시세를 폭등시켰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비트코인 캐시의 진영 다툼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큰 시세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 이르러서 JP모건과 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CBDC에 대한 언급, 그리고 최근에 페이팔, 그리고 비트코인의 결제 허용 등의 이러한 이슈,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등의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들은 기관의 유입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주요 시세에 대한 어떤 변화를 살펴보자면 첫째, 화폐 통화에 대한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 그렉시트, 브렉시트, 위안화 절하,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개혁 등의 이슈들이 비트코인 시세를 변화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기술 보안에 대한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마운틴 곡스나 비트피닉스, 비트스탬프, 코인책 등의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이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하드포크 분쟁 등의 이런 내부적인 이슈들도 시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각국 정부의
규제 이슈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규제 또는 완화 정책을 입법화시켰던 부분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언론 보도와 커뮤니티의 이슈, 그리고 ICO 투자 광풍, 그리고 은행 및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블록체인 도입 등의 이슈들이 대두가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온 것이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장단기 채권에 대한 설명인데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장단기 금리차가 0 또는 마이너스에 이를 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내용입니다.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서브프라임 이후 최초로 자산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 다우지수 그래프와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선행지수 등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주가지수 차트와 부동산 선행지수 등의 이러한 자산시장의 그래프가 비트코인 그래프 차트와 많이 닮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미국 뉴욕 증시와 세계 증시의 폭등과 함께 자산가치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투자 개념의 비트코인은 다우 산업지수, 부동산 지수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과 같이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여겨질 때는 탈동조화 현상을 드문드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와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려 있을까요? 각종 보고서들에 따르면 글로벌 화폐 금융은 2017년에 83.6트릴리언 달러 규모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2020년 로이터에 따르면 277트릴리언 달러가 글로벌 부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2021년 1월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전체 월드머니의 약 0.3%에서 1%가량이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금시장보다 훨씬 작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ATM 기기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ATM 기기는 2019년 4천여 대에서 2021년 14,442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출금이 가능한 ATM 기기는 2023년까지 1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았는데 연평균 54.7%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TM기는 77개국 43개 업체에 545 오퍼레이트가 있으며 주요 제조사로는 제너럴 바이츠, 라마수, 비트액세스, 코인소스, 제네시스 코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직불 카드 시장 동향 및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카드는 2013년 비트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최초의 비트코인 직불 카드가 탄생을 했고 2014년에 J4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전자지갑과 연동이 되는 비트코인 전용 직불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서 비트페이, 스펙트로 코인, 코인스뱅크, 와이렉스, 10X 등의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와 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2018년에 라이트페이, 크립토닷컴, 퓨지엑스, 엑스패스 등의 각 코인별 카드들이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비트페이, 팍스풀, 페이센트, 바이낸스, 비자카드 등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지급결제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급결제는 경제 주체들이 현금 또는 수표, 카드, 증권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경제활동 중 거래 상호간 화폐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는 지급, 청산, 결제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데 하나의 자금이체나 금융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는 지급결제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금융시장 인프라의 유형은 거액,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지급과 동시에 청산이 이루어지는 화폐 시스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밥에게 지급이 되는 과정은 첫 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지급과 동시에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금밖에 없는데 비트코인도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총액 결제 방식과 차감
방식에 대한 어떤 필요 유동성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를 볼 때 파생된 암호화폐들이 유동성을 제공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결제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인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는 위조 지폐를 방지하고 검은 돈과 테러 단체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하고 전자 결제 시장을 급성장시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신용카드 이용률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의 결과로 인해 모바일 결제와 간편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는 모바일 인터넷 소비 3.6시간으로 가장 높은 측에 속하는데, 앞으로 모바일 결제 규모가 2025년에 2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QR코드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고잭과 같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그리고 소매 유통 점포와의 제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인터넷 보급 비율 대비 은행 계좌 보유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기존 전통 은행들이 계좌를 발행하는 것보다 핀테크 업체들의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의 일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뱅크 시총이 4대 금융지주 합산 시총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최초의 이 출범 당시에 저렴한 송금 수수료로 한 달 만에 3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던 이 카카오뱅크는 1천만 명 넘게 회원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뒤이어 이제 KB국민은행이나 KB하나은행들도 이제 간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송금 수수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송금 시스템을 좀 살펴보자면,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은행 간 금융 통신망을 사용을 하는데, 송금 수수료, 중개 수수료, 수취 수수료, 전신료를 내야만 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송금 인프라에서 약 6%의 착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금 시장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송금 시장은 연간 155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금 사용이 많은 일본은 송금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로 손꼽히는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7에서 9%가량의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글로벌 송금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송금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에 대해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간 최대 1조 6천억 달러의 운영비용과 여러가지 착오 등의 이러한 이슈가 끊임없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문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모바일 시대에 카톡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문자 비용을 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송금 분야에서도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확산이 기존 시스템을 상당히 변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탈중앙화 금융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파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는데요. 블록체인 이외에 구축된 금융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우리는 디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중개자가 없이 분산화된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이로써 대출, 차입, 교환,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또는 파생 상품 등의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래 사회로 나아갈수록 또한 현금 없는 사회 추세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덴마크, 프랑스, 호주 등의 각국은 이미 동전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탈중앙화 금융은 디파이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금융은 암호화폐 특성에 맞는 초단기 금융상품과 같은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면서 락킹, 스테이킹 등을 통해서 대출 서비스, 블록 보상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토큰화를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토큰화는 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기존의 화폐가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토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토큰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코인과 토큰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독립된 네트워크,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메인넷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이 돈 뎁스콧은 암호화폐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상 P2P 거래를 위한 크립토커런시를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보았고, 이더리움과 같이 D앱이나 미들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 그리고 스팀이나 어거와 같이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한 유틸리티 토큰,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디지털 증권과 같은 증권형 가치를 가지는 시큐리티 토큰, 그리고 크립토키티와 같이 특정 아이템이나 이런 수집 활동을 위해서 발행된 NFT 토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특정 기관에게 법정화폐를 예치하고 예치금에 상응하는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러한 코인을 말합니다. 테더 USDC 등이 이에 해당을 하고 있고, 둘째,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요. 이더리움과 같은 기타 암호자산을 이 스마트 컨트랙에 맡기고 프로토콜의 담보 비율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아무런 담보가 없이 발행돼서 이제 사용되는 코인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테라 같은 프로토콜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임파서블 트리니티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두 개를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세 개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 독자적인 통화정책, 안정화된 환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중국, 유럽과 같은 시스템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화폐 수량설을 또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이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 것은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맨델 교수의 이론으로 화폐 수량설의 수식은 화폐 공급량과 화폐 회전율의 곱이 화폐 평균 가격과 화폐 거래량의 곱과 같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폐의 특성은 앞서 말했던 법정화폐 담보, 암호화폐 담보, 무담보의 시스템과 같이 연관돼서 크립토 금융 시스템의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의 개념과 디파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은 총 통화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과 확산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을 통해서 본원 통화와 파생 통화의 경계선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디파이의 생태계를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간단히 여기에서 본원 통화와 파생 통화를 설명을 하자면 본원 통화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흘려보낸 돈을 말하고 파생 통화는 본원 통화가 예금 대출 그리고 이러한 예금 대출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서 부풀어오른 그런 통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빨간색 안의 통화가 본원 통화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중앙화된 본원 통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과거에 저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이 파생통화를 통해서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들이 금융서비스의 사적계약을 통해서 신용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들이 실제 가치를 벌어서 이자와 수수료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러한 과정에서 본원 통화의 위치에 놓여지면서 비트 이더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서 디파이가 파생 통화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의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전자화폐적인 기능이 이 유동성 공급과 이동에 따른 비용 해결, 스마트 계약을 통해 프로그래밍 되는 기능들이 이러한 파생 통화의 포지션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이미 디파이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 담보대출이 급성장하면서 대출 규모는 340빌리언 달러에 이르렀고 평균 담보 유지 비율이 150% 상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립토 시장에서 대출 규모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아래 그래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큰 이코노미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향후 기업들은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BTC나 이더리움과 같은 재단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각 나라의 통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더리움이 디파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러한 디파이 시스템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한편 기존의 은행들이 암호화폐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탈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디파이와 시파이의 경계선에 있는 이 블록파이와 델리오와 같은 플랫폼들의 니즈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단기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풀어갈 이 미래에 대해서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이 산티아고 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지배에 맞설 최후의 보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합의 프로토콜의 핵심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인간이 가져야 할 고유 권한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거버넌스의 목표는 IT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된 당사자들과 이익집단의 수많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향후 블록체인의 이슈인 확장성, 사용성, 거버넌스를 극복하면서 미래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구축하며 더욱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쳤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